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체법 성명석 수아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TV 2021년 상반기 특집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됩니다. 성소장의 나는 외계인이다, 나는 외계인이다라는 내용으로 오늘도 한번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또 날씨가 엄청 덥더니요. 어제는 비가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밑에 지방, 남부 지방은 특히 많이 왔고요. 오늘은 그래도요, 좀 초여름 날씨보다는 좀 약간, 예, 늦봄 날씨. 그래도 좀 오늘은 바람도 불고요.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좀 약간 서늘한 감도 있었어요. 날씨가 1년 365일 그런 날씨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난 시간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면서요, 좀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좀 이 방송을 저도 저녁에 밤 11시에 저도 시청을 합니다. 이 방송은 밤 11시, 예전에 7시에 이제 라이브로 생방송에서요,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들 11시에 지금 보고 계신데요. 블러 처리가 됐을 겁니다. 아마 이제 그 전에 그 쇠스랑을 들고 제가 방송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나무 토막을 들고 와서 도끼로 예, 반토막을 내는 예, 주식 뽀개기.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윗분이나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조금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이제 듣기로는 좀 방송하면서 좀 무기를 들고 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쇠스랑은요, 농기구고요. 농기구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강의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도끼는요, 우리가 이제 사전적 용어로 연장이라고 그러죠. 무기는 아니고 무슨 동학혁명도 아니고요. 그때는 그랬겠죠, 그죠? 뭐 쇠스랑 도끼 뭐 이런 거 낯들고 이제 전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저 그렇죠. 그런 거 갖고 저기 전쟁을 하지 않겠죠.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 준비를 하나 저기 주방용품을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요. 그것도 무기로 들어갈까봐 일단은 좀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연장을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시간에 좀 불로 처리가 되면서요, 그 나무 토막 예, 그 부분이 좀 너무 좀 흐리게 표현돼서 밑에다가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토막에 대해서는 이따가 간략하게 한 번 더 보여드리죠. 자, 고맙습니다. 방송 들어가기 전에요, 한 가지 좀 공지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신대가라고 예,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 포털 사이트에 예, 검색을 하시면 신대가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예, 전문가님들이 얼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이요, 예, 그렇죠? 내일 목요일입니다. 예, 오전 8시 40분에 예, 이쪽으로 신대가로 검색하셔서 이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내일 저를 만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셨죠? 예. 어쨌든 꼭 기억하셨다가요, 매주 목요일은 수요일은 방송하는 날, 목요일은 포털 사이트를 신대가 쳐서 예, 잠깐 성수장을 예, 온라인으로 뵙는 그런 시간,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들어가서 또 시작을 해보죠. 인터벌 없이 나는 외계인이다, 나는 외계인이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방송 드립니다. 저는요, 성명석 이델리온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자, 나는 외계인이다. 초코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미리 이제 매복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제가 초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제가 스나이퍼라고 이제 명명을 했어요. 스나이퍼. 상당히 참 이 쓸쓸하죠. 그죠? 스나이퍼가 쓸쓸하고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캔들이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주가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예, 갑자기, 그렇죠. 큰 거래량을 동반해서 갑자기 주가가 움직이죠. 그건 이따가 이제 칠판을 제가 열어놓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거였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지난 시간에 도끼를 들고 예, 장작을 팬 이유는 그런 거였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그렇죠. 많이 놀라셨던 모양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어쨌든요. 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가 예, 0%고요. 그리고 여기가 7%, 여기가 14%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드디어 이제 성소장이 판도라 상자를 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판도라 상자라는 것은 이 친구가 발생할 때, 즉 거래량이 종가지수 20일 이동평균선을 놨을 때 갑자기 이 평균치보다 두 배 이상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 캔들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시작해서 살짝 밀려서 저가를 발생하는데 저가의 한도는 -3%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쭉 치고 올라가서 제가 이야기했죠. 14% 이상이 올라간 다음에 물론 30%도 가능하겠죠. 그런 다음에 주가가 윗꼬리를 달고 종가는 7%를 이상 만들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분봉을 놓고 제가 요즘은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이름 LED죠. LED야 이렇게 매매해서 제가 이름을 줘서 여러분들한테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를 우리도 똑같이 따라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었던 겁니다. 원래는 짱대 양봉이었어요. 제가 색을 이렇게 칠해볼게요. 자, 그래요. 이런 성의를 보여야죠. 그죠? 이렇게 장중에 방송에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원래 이랬었다가 어쨌냐면 이랬었다라는 거죠. 쭉 치고 올라갔다가 훅 꺾였을 때, 그래서 -3, 0%, 7, 14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윗꼬리가 7%니까 몸통도 7이고 윗꼬리가 7인데 이거를 어떻게 나눈다? 이렇게 나눈다 그랬어요. 3과 7이라고 얘기했어요. 3과 7입니다. 그런데 얘는 달라요. 얘는 중심을 끊었기 때문에 얘는 퍼센트가 3.5%겠죠. 여기서 그죠? 대마이평이 중심을 뚫을 때가 지수를 다시 한번 지수 2평화한 값이 되겠죠. 3.5고요. 그 부분을 또 3등분을 해놓은 부분, 하단도 3등분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서 이거를 1선, 2선, 3선, 4선, 5선 열심히 강의를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과 무슨 말인지 조금씩 알고자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 강의에 내가 한번 요게 참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간절하게 정말 열심히 강의 드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화면을 이쪽에 우리 감독님이 저를 비춰줄 겁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제가 이런 성의를 보였던 겁니다. 좀 안타깝지만 그래요. 자, 이 부분을 좀 밑에부터 제대로 화면이 나와야 될 텐데요. 그렇죠. 그래, 고맙습니다. 그래요. 이게 낫겠습니다. 원래는 이 자체는 14%, 즉 15%입니다. 15%인데 저는 14%로 보는 거예요, 주가를. 그랬다가 여기를 탁 내려친 거예요. 당수로 내려친 겁니다. 그러자 얘가요 쭉 뽀개집니다. 그렇죠. 쭉 뽀개져서요 이런 모습을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14인데 딱 쪽에서 정확하게 7과 밑에 하단 7, 몸통이 7이고 윗꼬리가 7. 자, 딱 쪽에 뜨니 가운데 딱 심이 딱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진작에 당수로 그냥 이렇게 내리쳐야 되는데 제가 연장을 갖고 오는 바람에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연장을 가고 오거나 농기구를 지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먹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고 이 성의를 보인 거고 이건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그래요. 제 제자분이 수환이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이분들이 잘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게 블러 처리가 되면서 이것도 같이 얘가 좀 안 돼 보여서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쨌든 이걸 이제 저기다 이제 잘 싸서요. 제가 다시 대전으로 가지고 내려갈 겁니다. 지난주에는 이번 주에 한번 좀 제대로 좀 한번 또 보여드리려고요. 그냥 놔뒀다가 그래요. 이건 저 집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내리고요. 또 이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죠. 그래요. 그런 거 있어요. 요리 방송을 보면요. 예, 요리 방송을 보면 거기 이제 도구들이 많죠. 무기들이. 그죠? 막 식칼도 있고 막 기는 것도 있고. 횟집에 나와요. 그죠? 뭐 KBS나 뭐 MBC나 이런 데 보면요. 초저녁에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내 고향 땡땡땡 이런 거 보면 있잖아요. 거기에 뭐 횟집도 나오고 뭐 주방에서 요리할 때 보면 그게 칼도 나오고 막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거는 저 불로처리 안 합니다. 요리에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방송에 이 나무를 자르는 도구를 갖고 왔을 뿐이니까 좀 오해 마시고요. 다시는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다. 어우, 그래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요거 좀 잠깐 보고 가도록 하죠.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제 방송을 열심히 보시고 뭐 열심히 성원해 주시는 여러분. 자, 어쨌든 저 이 부분을 저 팬 굵기를요. 살짝 좀 가늘게 해서 설명을 드리죠. 이거를요. 조준경이라고 그러는데. 자, 내가 하는 이야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한 1분, 2분만 참아 봐요. 자, 여기가요. 중심이고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해서 여기다가 선을 긋고요. 밑에 하단 하나 둘 셋 해서 하나 둘 셋 해서 여기다 하단에다 선을 긋고요. 요렇게 쭉 내릴게요. 이걸 캔들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5에다가 쭉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는 3%고 여기는 한 7% 정도 될 거야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밑둥지는 여기는 마이너스 3%고 여기가 0%야 여기가 7%야.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캔들은 14%가 되겠지라고 이런 강의를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3%를 반으로 나누면 그러면 여기는 1.5가 될 거고 얘도 1.5가 되겠죠. 그런데 얘는 달라요. 2%씩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3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즉 7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거고요. 참 잘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 중심 라인은 그게 바로 이 지점에 정확하게 두들겨 맞춰야 아주 관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격수가 어떤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암살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그 한참 유명했던 영화 히트맨인가요? 그렇게 기억나는데. 그죠? 저격수가 저쪽 반대편 건물에서 딱 쏘는 거죠. 그죠? 네, 되게 이제 그런 영화들은 뭐 18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예, 18세 이상만 시청 관람 이렇게 해요. 근데 다 보잖아요. 그죠? 요즘은. 예.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정확하게 관통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 자리를 맞춰야 되는 거죠. 이 자리가 0과 7의 중심 부분 10십자를 그리면 그 자리가 바로 에리디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리디아. 그래서 전에는 제가 스나이퍼 강의를 하면서 판도라 상자가 뭐냐면 그러면 판도라 상자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칠판으로 가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건 좀 굵게 가도 돼요. 고맙습니다. 잘 들어봐요. 자 고맙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요 주가가 빠지다가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죠. 그죠?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부분을 가격 조정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증권 용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기간 조정 이렇게 얘기해요. 기간 조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이것도 가격 조정이에요. 이것도 가격 조정이에요. 저 부분도 가격 조정이고요. 이것도 가격 조정이에요. 이것도 기간 조정이고, 가격 조정.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때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즉 사고자 하는 사람보다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상승할 때는 팔고자 하는 사람보다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산수로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대로 가격 조정이라는 거죠. 가격. 그러니까 가격을 똑같아요. 1대1 거래입니다. 1대1 거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농산물 시장 갔는데 수박을 10통을 놓고 파는 아저씨하고 10통을 사려고 모인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단지 가격을
얼마에 파느냐가 중요하고 얼마에 거래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 팔고자 하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예? 아니면 사고자 하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팔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올라간다라는 그런 논리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기도 가격 조정, 여기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런데 특이한 게 있죠. 그죠?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차트를 열면서 그래요. 주가가 빠지다가 횡보하다가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가 나온다 그러냐면요. 폭류 캔들 나온다 그랬고요.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엄청난 그렇죠. 거래량을 동반해서 장대 양봉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이 그야말로 마이너스 3%, 종가가 7%와 고가가 14%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서부터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저는 이게 발생하고서 확인하고 오후 1시부터 3시 20분까지 매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타겟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에리디아라고 합니다. 에리디아, 에리디아 매매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이름을 명명했고요. 요거를 풀어 헤쳤을 때, 즉 이 종목이 확인되고 기업 분석까지 본다고 그랬죠. 매출액, 영업이, 그다음에 부채 비율, 유불, 그리고 BPS를 정확하게 두 배를 계산해서 어떻게 1250, 2500, 3750, 4억고, 5천원에 6250, 7500, 8750, 9억고, 만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 지표 들어가고 확인한 다음에 그때 이런 그림이 나오면 매매를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그릴게요. 참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낮은 데서 매수를 하고 예. 그 나름 높은 데서 매도를 하는 게 우리는 꿈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판도라 상자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단기 매매, 즉 단타, 뭐 초단타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타다, 그리고 뭐 스윙이다 이런 의미를 두지 마요. 그들이 움직이면은 나도 움직이고 그들이 멈추면 멈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끝까지 이야기한 게 이렇게 이제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저쪽에 인도, 요쪽에 인도, 요쪽에 사람들이 보글보글보글보글 있을 거 아니에요? 요쪽도 사람들이 보글보글 있고, 오케이, 그죠? 그들이 움직이면, 여기는 이제 그들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바로 외계인이 되겠죠, 그죠? 그들이 움직이는 대로 똑같이 따라가자라는 그런 그림으로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지지난주부터인가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죠. 그때부터 이제 제가 들고 나온 게 쇠스랑, 그리고 지난 시간에 도끼 이렇게 들고 왔던 겁니다. 알겠죠? 그래요.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요리 코너 방송을 보면서 요리사가 이제 우리 이제 백종원 대표가 막 칼질하면 그거 불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안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농담이었고요. 잘 보실게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잘 보실게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 코콤이라고 써있죠. 코콤이란 종목인데요. 코콤. 그러면 밑에 이제 자막을 이제 내려볼게요. 개인들을 위한 개인이 승리하는 성서당의 투자 비법.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저쪽에 없잖아요. 거래량이. 그러다가 갑자기 훅 들어오죠. 훅.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 쇠스랑과 도끼, 사실은요, 주방도구, 예, 제가 과일 깎는 칼을 하나 더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방송심의에 걸릴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제가 참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 세 개 오케이, 나왔어요. 큰일 날 뻔했어. 자, 고맙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그렇죠. 없다가 거래량이 갑자기 크게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지금 공개를 했냐면, 확인하고 장부 보고 그리고 목표가 그죠?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예, 알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1시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3시 20분까지 매매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 다시 예, 바로 가기도 하겠지만
며칠 있다 가기도 하겠죠. 그래서 매도하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지지난부터 제가 살짝 연 이 바로 열지 말아야 될 예, 박스를 상자를 연 겁니다. 그래요. 자, 보실게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퍼센트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0%에서 시작해서요. 마이너스 0.86 그리고 26.99%까지 갔다가 20.49에 끝을 냈죠. 꽤 갔죠. 여러분, 저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는요. 14%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은 왜 14라고 얘기하냐면요. 원래는 7.5%에 그리고 15%인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주가가 오늘 주가 올라갈 거야 그러면 3%고요. 주가 떨어질 거야 그럼 마이너스 3%겠죠.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죠. 알고리즘이.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지는 않죠. 자, 잘 보세요. 그럼 이 날을 잘 보시고 금액 확인하시고 자. 제가 이제 항상 확인하는 게 있죠. 이 똑같은 캔들인데요. 여기다가 좀 확대해서 물을 뺀 거예요. 영역 채우기, 영역 빼기.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리고 종가 부분 중심과 그다음에 하단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만든 쇠스랑을 지금 이렇게 가져다가 강의를 드렸던 거죠. 종가, 그렇죠. 포크라고 얘기했고요. 얘는 사냥꾼 헌터라고 그랬고요. 얘는, 그렇죠. 포인트, 초코 포인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초코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매복 하고 있다가 헌터, 사냥꾼 걸려들면 박살내고, 그 다음에 이 부분 포크로 꼭 찍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이게 시작이고요. 그리고 얘가 7%고, 7% 이상. 이게 아까 조중경에서 중심이 되는 거죠. 이거를 대마이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요렇게 발생하면, 예, 혼나는 거죠. 어떻게 혼나는지 잘 보세요. 자, 보실게요. 자, 대한민국을 평정하자.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또 이델리 사랑하는 이델리온 가족 여러분, 개인 투자 여러분, 동학개미 여러분, 서학개미 여러분, 하여튼 사랑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거든요. 네. 제가 새 사랑을 갖다 놨지만, 사실상 무서운 강의를 한 거예요. 오케이. 이 자체, 이 내에서 잡힌단 말입니다. 잡힌다고. 얘가 잡힌 거예요. 이날도. 자, 뭐가 잡혔느냐. 자, 우선요. 대주주 지분 보시자고요. 아주 열심히 강의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20% 이하는 안 돼요.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흑자예요. 예, 이거 몇 번 얘기했습니다. 흑자. 그리고요. 밑에 보면요. 부채비율, 유부율,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채비율은 150%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유부율은 1000% 이상이면 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죠? 아주 지긋지긋하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아, 우리 피디님도 고수가 됐을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 피디님도 고수 됐을 거예요. 하도 봐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안정성 지표를 봤을 때, 유동비율, 부채비율로 봤을 때,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그럼 뭐가 많아야 돼요? 항상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 많아야죠. 갚아야 될 빚보다.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 있으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죠? 내 소중한 돈을,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잖아. 한번 베팅에 그 흔히 이제 얘기하는 집중 투자. 예, 그러죠. 국문학적으로 얘기하면 몰빵 이런 거죠. 그죠. 잘 보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가야 된다. 마지막 BPS 너 이름이 뭐니 청산가치라고 하는 것이 7,160원을 찍었거든. 이걸 두 번 더하거라. 그러면 14,320원인데 이건 12,500원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1250, 2500, 3750, 4억 5천원 이 얘기를 했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요. 이데일리 TV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예, 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제 방송을 예, 무료입니다. 들어가서 꼼꼼하게 한번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를 가실 겁니다. 자, 뭐라고요? 12,500원. 종목은 뭐라고요? 코콤 기억하자. 그래요. 자, 이걸 줄여봤어요. 줄여봤어요. 선 차트로. 자, 2021년에서 쭉 저 밑으로요. 2011년 딱 10년치를 봤더니 뭐라고 써 있어요? 저 상단에 22,700원이라고 이쪽에 표시가 돼 있죠. 그죠? 상단에 22,700원. 그러니까 당연히 가겠죠.
간 적이 있으니까 그럼 얘는 가겠죠. 제가 간 적이 없으면 얘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예, 흔적이라고 그러죠. 흔적. 흔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흔적이. 예, 이거를요. 주식 방송에서 봤더니요. 아니, 그 경제 용어가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걸 습성 분석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습성 분석. 이 습성 분석을요. 이걸 또 국문학적으로 풀면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성질머리 그 얘기예요. 얘 성질머리. 예, 얘 어떤 애야? 너 누구야? 이런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간 적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자, 오케이. 그러면 뭘 보냐? 여러분들 방금 보셨듯이 초크 포인트, 포인트가 발생됐던 날이 이 날이 6월 3일이 되겠습니다. 6월 3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6월 3일 목요일. 그리고 이거 사전에서 찾아보지 마세요. 예, 2042 스트롱 남바입니다. 에리디아. 예, 에리디아니까 예, 이거 뭐 일부러 찾아서 무슨 뜻인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자, 고맙습니다. 이 날 6월 3일 날 이거 집어치고 이걸 풍력 캔들이라 한다. 너네들은 거래량 없이 이렇게 만들었지만 내 눈에는 보이더라. 거래량이 바로 1,500만 주. 1,500만 주에 9,800원이면요. 한번 대략 여러분들 집에서 휴대폰을 꺼내 놓으시고 한번 계산을 해봐요. 9,800원 곱하기 1,590만 주를 계산해봐요. 돈이 얼마인지 엄청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얼마 가지고 주식하시는지요? 개인 투자 여러분 얼마 가지고 주식하시는지요? 한 원을 한번 풀어봅시다. 한없이 이 종목 예를 들어서 완벽하고 장부 괜찮고 이런 종목에 하나 딱 걸리면 자 사실 제가 이 방송을 TV에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도끼나 뭐 사심이나 뭐 새사랑보다 더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내 입에서 실제적으로 차트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건 무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 입이 무기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날을 제가 풀어놓은 겁니다. 분봉으로. 자, 잘 보세요. 분봉으로 풀어놨는데 얘를 풀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줄여봤어요. 없죠, 그죠? 이쪽도 없어요. 거래량이 없고요. 이쪽도 없어요. 거래량이 없어요.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거래량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분봉에서 보시는 거. 그죠? 보십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뭔지는요,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가입니다. 그리고 얘가 3이고요. 그리고 얘가 7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이 10%라고 하는 여기다 써줄게. 퍼센트, 퍼센트, 퍼센트. 이게 정적 변동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적 변동성. 동적 변동성은 3%고 정적은 10%인데 진짜 2분간 거래 정지 시키면서 당일가 매매가 진행되는 건데 감사해. 고마워. 그러니까 본다라는 거지. 자,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확대해 갑시다. 이 부분을 확대해 갈 테니까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이 녹색 선의 화살표가 뭘 의미하는지 여기 보면 6월 3일 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훅 하고 갑자기 거래량이 무려 1,500만 주가 들어옵니다. 9,800원짜리 곱하기 1,500만 주 계산해 보시죠. 그래요. 자, 여러분들 보시는 이 차트는요, 분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분봉 차트. 밑에 하단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갈게요. 여기 9시 반, 10시, 10시 반, 11시. 여기 11시 반, 점시간쯤 될 때, 갑자기 이렇게 쫄쫄쫄쫄쫄쫄쫄쫄 하다가 갑자기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죠. 그죠? 보이시죠? 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오죠. 그죠? 이렇게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그냥 매수하세요, 매수. 여기서는요, 아무 생각 없이, 예, 이걸 무슨 매수? 땡땡, 훅! 예, 이렇게 쓸게요. 훅! 그냥 매수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충분히 봤습니다. 이 회사의 기업 분석도 봤고요. 충분히 봤습니다. 이제 끝난 다음에, 이거는 장중이에요. 다시 한번. 얘는 장중이에요. 얘는 장중이에요, 장중. 예, 장중. 예, 장중이야. 11시 반이야? 장중이야. 아까 일봉의 캔들은 장이 끝난 다음이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거는 네가 오늘 소위, 예. 자,
죽어도 몇 퍼센트? 그렇지. 14% 이상을 간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매수를 했겠죠. 훅 매수. 훅 매수한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뭐라고 써 있냐면 6월 3일 11시 38분에 이렇게 예. 5% 올라갈 쯤에 이렇게 신호가 나왔죠. 그러니까 5% 가기 전에 나온 거죠. 그래서 매수에서 동적 정적이죠. 예, 정적 변동성 그죠? 걸려버린 거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홀딩 이러죠. 홀딩. 왜? 얘는 10%거든. 여기가 10%거든. 여기가 10%야. 여기가 3%고 여기가 7%라니까 이렇게 걸렸지. 이거 홀딩이야. 어차피 갈 거잖아. 그치? 너네들이 한 일을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예. 오케이. 매수한 거야. 자, 일단 다 빼버렸어. 이거 지금 현재 분봉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게 우스워 보이죠? 저는 보인다고요. 이거를 이제 소위 풍류 캔들이라 하는 거야. 그리고 G7, K7이 정확하게 만나고 나서 그리고 기다렸더니 분봉에서도 일봉처럼 이렇게 발생하더라. 그러면은요. 한번 이제 어차피 거래량이 꽤 클 거잖아요. 1,500만 주에 9,800원 한번 계산기로 두드려 보시고 금액은 방송에 제가 말씀 못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를 가지고 주식을 할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하고 한번 게임을 즐겨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요. 잘 보세요. 이 그림 위에 바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죠. 보이십니까? 만들어 보이죠?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뒤로 갈게요. 뺀 겁니다. 자, 뺀 겁니다. 잘 보세요. 얘 녹색 화살표 발생하고 훅 샀단 말이에요. 그냥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부분이 내 수익 구간인데 장부 괜찮고 그죠? 얼마 들어가고 싶어요? 1억? 얼마 들어가고 싶어요? 10억? 이날 거래량이 1,500만 주라니까요. 10억에 돈이 없잖아요. 그래요. 1억을 들어가가지고 7%만 수익 났다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1억에 7%면 얼마인지 모르시죠?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죠? 700만 원 되겠죠, 그죠? 700만 원이겠죠, 그죠? 700만 원, 700만 원. 예. 이거 연봉 1억 아니에요? 연봉 1억 받는 사람들이 뭐 한 700 정도 받을 거라고요, 매달. 이거는 하루에, 그것도 아침에 잠깐. 아니, 11시네, 그제? 하루에 잠깐. 몇 분 사이에 그냥 끝, 게임 끝. 그리고 이 부분이 뭐냐면요. 이거를 5R 밴드라고 그래요. 5R 밴드는 뭐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오렌지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뭐 특별한 이름 없어요. 그죠? 저는 그냥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재밌어요? 그래. 재밌어요. 그래요. 이 부분은 뭔지 아세요? 이 부분. 이거. 이리 올게. 이게 이거.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0에 마이너스 3에 7에 그 부분이에요. 그 얘기예요, 이게. 정확하게 잘라가는 거지. 여기서는 이제 깊게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갔어요. 과연 몇 퍼센트 수익 났을까요? 이 부분으로 따지면요. 퍼센트는 14%예요. 그러면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서부터 14잖아요. 근데 직전에 샀으니까 이 안에서 정확하게 7%만 수익 내고 나와라는 거죠. 안전하게 가야 돼요. 14% no. 안 해요. 7%까지만 수익 내고 나오라는 거죠. 아니, 14% 가는 중에 3%만 수익 내고 나와라 이러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얘가 또 이러면 또 하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이 움직이면, 그들이 걸으면 나도 걷고, 그들이 뛰면 나도 뛰고, 그가 멈추면 나도 멈추고, 그가 들어놓으면 탕핑 나도 들어놓고, 자기들끼리 뭐 돈 다 셔서 나누고 빠이빠이 잘가 그러면 나도 그래 내 거 이제 주머니 수익 난 거 얼마인지 딱 챙기고 시죽 웃고 뒤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얘네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들으면 들어가서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코코미라는 종목을 보고 계십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 종목은 이름을 LEDR라고 합니다. 야, 그래서 이 종목에다 뭘 지금 펼쳐놨냐면
선을 펼쳐놨어요. 어떤 선이죠? 자, 이 날에 6월 3일 날 이 날에 뭘 가져다 놨냐면 이게 시가입니다. 시가. 예, 이게 시가예요. 그리고 얘가 3%, 얘가 7%, 얘가 14%입니다. 그리고 얘가 뭐죠? 예, 그래요. 예. 정적 변동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는 게 14%를 그대로 끌어안고 가버리죠. 그죠?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안에서 끝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서 14%에 그대로 붕 떠버렸거든. 그냥 던지세요. 그러면 3%겠죠. 그죠? 3%. 천만 원에 3%면 30만 원. 천만 원에 7%면 70만 원이에요. 70만 원. 사랑합니다. 70만 원. 매일 70만 원이면 20일을 계산해봐요. 20일. 그러면 1,400만 원이요. 1,400만 원. 그러면 1,400만 원을 1,400만 원을 곱하기 12달 해봐요. 12달. 예, 살만하죠. 그죠? 나중에 세금 내야 될 거예요. 총 수익금 5천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0% 세금을 예, 낸다고요. 예? 언제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매매되는 부분, 즉 2023년도에 과세가 되는데 모르죠. 이제 정권이 새로운 정권이 누가 또 어떤 이제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는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요. 오케이. 자, 이해 가셨습니까? 이거를 0, 3, 7, 1, 4 이 이야기입니다. 예. 3, 7, 1, 4의 비밀이라는 거는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부분은 절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아까 봤던 일봉에서 봤더니 오! 초코 포인트! 이러는 거죠. 그동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확인이 되면 자 여러분들은 이제 1시부터 매매를 하셔서 내일 또 목표가는 정해졌죠? 예, 12,500원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가로부터 7%라고 아주 가볍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0, 3, 7, 0, 10, 1, 4 공지 하나 더 드리죠. 내일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대가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내일 오전에 공개 방송을 하는데 들어오셔서 실제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들고 들어오셔서 실제 눈으로 확인하시고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제가 장중에 한번 직접 보여드릴 테니까 예 기관에 있는 분도 괜찮고요. 모든 분들 대한민국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다 들어오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겁니다. 예, 의심 많은 민족이요. 배달의 민족이죠. 자, 보시면 되겠죠. 고맙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벌어지네요. 우두두두두. 그래, 이렇게 쏟아지야죠. 그래야 어떻게 나와요? 그래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네들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래야만이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왜 이럴까요, 이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우리는 뭐에 있을까요? 충분히 매매를 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게 14, 30이 되든 이게 7, 14가 되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14까지만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전이죠. 절대 그런 거죠. 내가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평생을 하든 매일매일 나는 한 번도 잃지 않고 계속 갈련다라고 하시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확률이라는 게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증권맨 출신이 아니고 프로그램맨 출신이라니까요. 자, 제가 아시는 그 화학과 그 물리학 박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식의 물리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여러분들 보시는 코콤 이 차트는 분봉 차트가 되겠고요. 분봉 차트 3714 그리고요. 이후에 출렁출렁출렁 거리면서 이렇게 움직였던 거죠. 이날 14시 이렇게 써있죠. 그죠? 끝. 자, 이렇게 생겼던 겁니다. 이렇게 잘 보세요. 9,820원에 거래량 보세요. 1,590만 주. 예. 한번 두드려 보세요. 금액이 얼마인가. 예. PD님도 한번 두드려 보세요. 예. 1,590만 주니까 1,600만 주 곱하기 9,800원. 얼마일까요? 궁금하시죠? 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계산을 좀 해보시면
이렇게 생길 때마다 딱딱 걸려드는 거죠,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 우리는 뭐다? 의적, 홍길동, 동해번쩍, 서해번쩍. 오케이, 감사합니다. 코콤이었습니다. 이 정확한 이름은 에레디조입니다. 에레디조입니다. 이 매매의 방법은 함수 수식은 에레디조입니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초코 포인트 다시 또 출발합니다. 이 종목은 뭘까요? 궁금하시죠? 이 종목은요, 한신기계입니다. 실제 현재 매매하고 있는 상황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미 매매했던 종목을 끌어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여기 보면요, 한신기계, 자, 3월 30일 되겠네요. 3월 30일. 자, 보실게요. 여기도 보면요, 이쪽 부분 보면요, 0.27, 0.27, 27.08, 24%의 마감. 즉 뭐냐면 0.27에 시작해서 0.27 저가가 있다는 건요, 이게 꼬리가 없이 바로 치켜 올라간 거죠. 고마워요. 얼마까지 갔어요? 27%까지. 이 안에서 몇 퍼센트까지만? 14%까지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다시 한번 14%까지만,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됐든 이 친구가 됐든, 그러니까 저 친구는 아니에요. 갭상을 했고요. 이 거래량이 들어와서 얘는요, 어쨌든 이 친구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들이라고 하는, 제가 그들이란 표현을 쓸게요. 그들, 소위 이제 세력이라고 하는 그들은 아니라고요. 얘네들이 시작을 하려고는 했습니다만 뭔가 문학적인 용어로 삑사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가장 중요한, 이 날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볼까? 자, 일단 물 빼봐 그랬더니 미안해, 확대. 자, 물 빼봐 그랬더니 여기도 그렇게 이제 발생하는 거죠. 확대. 오케이. 자, 어떻게 해요? 세스랑. 예, 이거는 뭐요? 종가. 이거는 중심. 이거는 시가가 되겠죠, 그죠? 시가가 되겠죠. 시가의 중심에, 그리고 종가죠. 그런데 이게 헌터라는 겁니다. 헌터. 요게 걸려들면 이 부분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크를 그르는 거죠. 콕 찍어 드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시작은 여기서 합니다만, 여기에 걸려버리면, 점호에 걸려버리면 우리한테 혼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지켜보다가 장 끝나고 확인하고 한번 보세요라고 했더니 그걸 진짜인 줄 알고 있네. 그래서 실제 장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신기계가요, 대주주 지분이 20.94. 예, 막판 스퍼트가 되겠죠, 그죠? 오케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 매출액 영업이익이 39억, 그러니까 흑자면 된다니까.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더 웃긴 거 얘기해 줄까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 게 뭐 있어요? 한신기계니까 뭐 기계 쪽이겠지. 뭐가 중요한데요? 요즘 가끔 보면 섹터별로 교육주가 어쩌고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죠? 자, 고맙습니다. 그리고 밑에요, 부채비율 15%에 417이래. 얘기했죠, 그죠? 150에 1000%, 150을 3등분하면 50, 1000%를 3등분하면 330, 15에 417은 상당히 큰 거잖아요. 그죠? 자,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산수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무제표, 마지막은 BPS가 되겠죠. 안정성 지표를 봤더니 뭐래? 야,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요? 이만큼이요. 야,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은 요따만큼이요. 이거는 요따만큼, 얘는 이따만큼. 이게 정상이라고 그랬죠. 이게 집이든 직장이든 회사든 어쨌든 모든 자영업자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만큼 이제 부채 비율이, 그리고 유등 비율은 요만큼. 그러니까 이제 임대 붙여놓고 막 폐업하고 이러는 거죠, 그죠? 그래요. 예, 슬픈 일이죠, 그죠?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체 여러분, 자, 집중하시고요. 자, 마지막 중요한 건 너림이 뭐야? 예, 2,586입니다. 그래, 두 번 더 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얼마니? 5,172원. 그럼 너 이름이 뭐니? 5,000원. 알겠죠? 아까 크기가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죠? 차트
아까 금방 보셨어요? 차트 얼마인지? 종가. 포인트. 기억나요? 모르죠? 예, 그래요. 자, 5,000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 차트로 쫙 10년간 쫙 줄여봤더니 상단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예, 5,200원. 응, 간 적 있구만. 응, 그럼 간 거예요. 그럼 지금 얼마요? 2,800원이 5,000원 가겠지 뭐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나 5,000원까지 갈 때까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신호가 나올 때 들어갔다 나오고 신호 나올 때 들어갔다 나오고 신호 나올 때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한 종목만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아침에 많게는 4개, 5개, 적게는 2, 3개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일봉상은 이틀 절구서 이렇게 만들었죠. 이틀 절구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이 부분 실제적으로 이렇게 갔던 거죠. 4월 2일 날 그래 이렇게 갔던 거예요. 즉 뭐냐면 종가로부터 7%가 도달했기 때문에 파세요. 여기까지는 제가 순진하게 간 거지. 이것도 순진하게 간 거죠. 순진. 사실 순진한 건 아니죠. 이 부분도 상당히 강력하게 어필을 한 건데 이제는 열대가 됐구나. 그래서 연 거죠. 그죠? 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갔던 거죠. 그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봤더니 또 언제? 5월 27일 날 갑자기 훅 이러죠.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봐요. 너 누구냐? 너. 그리고 이래가. 너 누구야? 너. 이 주체가 있을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쩐추가 있을 거 아니야. 쩐추. 쩐추한테 이 시간에 성수장이 오늘 공포합니다. 너네들 죽었어. 자, 이날과 이날 용서를 안 하겠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날은 하지 않겠지. 하지 않겠지. 내가 순진하게 만나고 7% 때리면 파세요 했더니 그게 진짜인 줄 알았던 거야. 그러면 한번 보자. 이날. 이날이 뭐라고 써 있냐면 5월 27일 목요일이야. 5월 27일 목요일. 예? 2,850원인데 잘 여기 좀 봐봐요. 이게 거리량이요. 4,800만 주입니다. 4,800만 주 곱하기 2,850원. 예. 예, 누가 좀 계산 좀 해줘봐요. 피디님. 나 힘들어. 자, 4,800만 주 곱하기 3,000원 돈으로 한번 계산해봐요. 여러분, 이게 돈이 얼마인지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면서 오늘 하루 거래되는 이 거래 주수가 아니라 돈을 계산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돈을 중요한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 이것도 이제 물을 뺀 거예요. 확대해볼게.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쇠스랑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헌터가 들어가고요. 중심에 점호가 되겠죠. 시가는 분명히 이제 발생이 된 거니까 시가로부터 헌터가 발생되는, 그렇죠. LED야 발생, LED죠. 예, 2045이 이 발생이 되면 그때 여러분들은 강력하게 충분한 거래량이 있으니까 물릴 위험이 없으니까 매매를 하게 되겠죠. 이 매매가 어떤 매매냐. 그런데 이렇게 됐었어요. 자, 이거를 이제 포인트로 본다라고 그러면요. 요렇게 된 거죠. 이날 이렇게 발생하고 이틀 조정 주다가 정확하게 7%는 가요. 그러니까 이때 7% 매도, 이때 7% 매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스나이퍼 매매라고 하죠. 그리고 이후에 또 윗꼬리 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이 지난 다음에 자, 20일 이평선을 이제 거리랑 돌파되면서 움직이는 모습 보이시죠?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날이 6월 7일 월요일, 그러니까 저번 주 월요일이 되겠네요. 6월 7일 월요일, 저번 주 월요일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 자, 하나만 보고 갑시다. 6월 7일 월요일 날, 원래는 이날 너, 이날 너, 이날 너. 우리는 이날 매수매도, 이날 매수매도, 이날 매수매도 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이거는 세 번만 매매하고 딱 걷어치는 거죠. 똑같이. 그러면 한번 샘플로 지난주 월요일 날 이 부분만 LED야 부분만 설명을 해드리겠다 이거죠. 이 밑에 보이시죠? 6월 7일 날 분봉인데 갑자기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중심 라인이죠. 이거를 우리가 세스랑 얘가 포인트 헌터 포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생이 되면요. 정확하게 그냥 훅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매수입니다. 여기서 매수. 매수. 그렇죠? 매수. 3, 7, 얘가 10. 매수했습니다. 매수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가는 모습, 이 화면을 뚜렷이 쳐다보면서 저는 공지를 마지막 하나 더 드리려 합니다. 이 끝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부여잡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 신대가를 치시고 내일 들어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장중에 정말 저 친구가 무슨 짓을 하는지 직접 예,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사랑합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저는 이데일리온의 성명석 소장입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힘차게 달려와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주식은요, 아마추어로 하시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프로페셔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